썸네일. 이쪽으로 갈게요. 반갑습니다. 진짜? 네. 우리 보스도 인사하러 가요. 지원이고. 하이. 하이입니다. 지원이. 지원이 잘 있었어? 지원이 고생 많이 했어. 발라 왔어요. 발라 왔어? 발라 안녕. 아, 오늘 다들 상태가 좋네요. 네. 오늘 올 길, 오늘 저희 찍을 길. 와, 진짜 멋있어요. 뵙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끊고 잘 지냈습니다. 네. 꽤 오랜만에 만났는데 네. 그동안 보드 좀 타셨어요, 선생님들은? 네, 네. 보드도 탔죠. 타고요. 네, 살도 탔어요. 까매지지 않았나요, 저희? 그러니까 그 사이에 좀 더 까매지신 것 같아서. 네, 탄 것 같아요. 이게 또 열심히 탔다는 또 증거죠. 맞습니다. 인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저희 또 오랜만에 이렇게 보드와 함께하게 됐는데 네. 저는 그 사이에 좀 복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 훌륭한. 네, 회사에서도 네. 열심히 타고 다니고요. 네. 천둥번개. 여름이네, 여름이네. 오늘은 어떤 거 해보면 좋을까요, 같이? 오늘은 스텝 종류 중에서 네? 360? 네, 360도 어? 보드 위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지 말만 않아요. 들어서 오늘 어렵지 않아요. 그래요, 뭐 전 할 수 있습니다. 롱보드 네. 여신이 된 기분. 아직 좀 먼 것 같지만 그래요. 이만큼 하세요, 이만큼. 아, 이만큼? 너무 조금 쓰신 거 아니에요? 이만큼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오늘은 그러면 한 이만큼 될 수 있도록 네.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60 스텝 지금 바로 배워보러 떠나볼까요? 네, 가시죠. 번개. 둘, 네. 셋. 네. 맞습니다. 이게 360도로 갈 때는 네. 하나 둘. 그대로 비비면서 호잇, 네. 호잇. 네. 맞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데서 움직일 때는 것 같아요. 아마 저희가 처음에 잡아드릴 것 같아요. 아, 네. 잡아주세요. 네, 잡아주세요. 놓지 마세요. 아, 저는 결혼했기 때문에 보드를 잡, 보드를 잡을게요. 아, 보드를요? 네, 보드를 잡아드릴게요. 오해했네요. 피터팬 하셨잖아요. 네. 피터팬 첫발이랑 똑같아요. 하나. 하나. 그쵸. 어깨 먼저 가세요. 어깨 먼저 가세요. 먼저. 둘, 그쵸. 셋. 그럼 이제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네. 여기서 다시 하나. 하나. 하고 이때. 이때 체중이 네. 오른 발로 가면 안 되고요. 네. 땅을 왼발. 봐도 안 돼요. 아, 그럼요? 멀리 봐야 돼. 멀리? 멀리 보고. 멀리 보고 어깨 먼저 가시면 어깨 먼저 가고 그러면 착착 네 그럼 돌기가 되게 편해요. 아~ 그러면 안 넘어집니다. 절대 아~ 안 넘어져요. 절대 안 넘어져요. 하나 하나 어깨 먼저 어깨 네. 먼저 출발 둘 셋 넷 그렇죠. 자, 이 상황에서 제가 보드를 계속 네. 당기고 있을게요. 네. 네 이쪽 보고 계속 하나, 하나. 자, 멀리 봐야 돼요. 멀리 보세요. 네. 오 조심 거의 됐어요. 하나 회전 왼발 네. 왼발 아, 여기 너무 많이 왔어. 네 피드 잠깐 가만히 좀 있을까요? 네 미가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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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렇게 비가 올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보드를 타다가 땅 젖거나 네. 보드 상판이 젖기 시작하면 안 타는 게 맞고요, 안전상. 아... 네, 그러면 빨리 집에 가야 돼. 아, 집에? 근데 촬영은 못 될 것 같은데요? 감자 그리고 야채가 진짜 많이 들어있네. 맛있어.
저희가 피르피에서 새로운 공간에 왔습니다. 네. 짜잔! 와, 날씨가 정말 달라요. 이게 실화예요, 진짜. 마치 다른 세상에 문을 넘어온 것처럼. 네. 생각이 이것이 드는데. 제주 날씨의 그러니까, 묘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리얼 제주. 네, 차 타고 한 5분만 가도 달라지는 게 전 제주인데, 그래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심심하지 않고. 네, 그렇죠. 네. 자, 지금 저희 와 있는 곳은 뭐 뒤에 배경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네. 이호동이죠? 네, 이호동에 있는 또 유명한 랜드마크, 말든데. 맞아, 맞아, 랜드마크. 제주의 랜드마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렇죠. 여기서 요즘, 사랑한. 뭐 인별그램 같은 거 보면 여기 배경으로 사진도 많이 네, 찍던데. 엄청 많아요. 저는 여기가 그냥 포토 스팟인 줄만 알았는데, 네. 이렇게 보드를 타기에 좋은 공간일 줄은 또 몰랐어요. 원래 타세요, 여기서? 여기서 많이 타죠. 네, 바퀴 달린 모든 것들은 여기서. 모입니다. 이게 핫플레이스입니다. 이 롱보드 말고도 다른 것도 타요, 사람들? 네, 킥보드나 아니면 뭐 롤러 타시는 분도 가끔 계시고 전동보드나 자전거도 많이 들어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몰랐네요. 포토스팟뿐만 아니고 바퀴스팟. 좋네요, 바퀴스팟. 바퀴스팟 이어도. 한팔 나란히 어깨 먼저 체중 앞으로 평평 네, 멀리 보시고 하나 어깨 번 네 좋아요 왼발이 체중 어깨 먼저 체중 왼발이 체중 오케이 오 좋아요 아까보다 훨씬 안정적이에요 그래요 지금 좋아요 하나 둘 준비 다운 자, 어깨 쓰고 무릎 쓰고 업. 네 좋아요 다운 회전 업. 오 하면 할수록 오 다른. 나이스 하나 둘 여기 비비세요 돌아오세요 뜬뜬 그렇죠 이러면은 연결이 되게 부드럽게 돼요. 한 가지 팁은 네. 여기서 자 여기서 하나 들어왔죠? 네. 여기서 그리고 둘 왔죠? 네. 그 다음에 드는 것보다 네. 그냥 앞꿈치만 살짝 대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돌아가는 게 좋아요. 사이드 어깨 회전 다운 정확하게 밟아야 돼요. 오. 잘해주세요. 아까는 180 더하기 180. 네 맞아요. 이거는 360. 네. 한 번 이어서 잘했어. 잘했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잘하시네요. 계속하세요. 아, 네. 네. 아, 하이파이브도 못해요. 네. 10번 중에 7번 정도. 그러니까 네. 확률이 70%가 돼야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10번 중에 7번에 성공해야. 네. 왜냐면 국장님이. 네. 보여줘. 국장님 네. 나왔다. 보여줘. 사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여줘 그랬을 때. 저희 국장님 분명히 보여달라 하실 네. 거예요. 잠시만요. 하면서 기술을 3번 안에 보여줄 수 있어요. 아, 근데 그게... 잠시만요. 아, 실패했네. 잠시만요. 이러면 내 게 아니에요. 국장님 보고 계신가요? 3번 안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3번 안에 해야 자기 기술이니까 항상 성공률이 높아야 그때까지 연습하시는 거예요. 저희 국장님한테 보여줄 것까지 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야 제게야. 감사합니다. 70% 확률을 위해. 네. 네, 좋아요. 하나 기다렸다가, 네. 좋아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네.